안녕하세요. 송송첼로 송미성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고 습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름철 악기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현악기는요, 가뭄비나무나 단풍나무 같은 진동의 전달이 잘 되는 그러한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철은 습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악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습기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그 물을 좀 차는 물들을 버려주시면 좋고요. 제 경우에는 보면은 갑자기 악기가 많이 습해졌을 때는 그래도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놓는 경우, 그러면은 악기가 좀 빨리 습도 적응이 되는 것 같고요. 왜 그렇게 해야 하나 하면은요, 이 악기라는 것들이 나무가 많이 붙여져 있는 거고 살아 숨쉬기 때문에요, 습도나 온도에 따라서 많이 상태가 변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느끼기에 이 나무 흙판으로 된 이 지판이 높이가 달라지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기에는 지판이 낮아져서 이 브릿지 자체를 낮은 브릿지를 쓰기도 하고, 건기에는 겨울이 되면 굉장히 또 건조해지죠. 그러면 지판이 높아져서 높은 곳으로 교체하기도 합니다. 이 차이가 많을 때는 이 높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는 그 와인 코르크 있죠. 와인 코르크를 이렇게 너무 내려가지 않도록 여기에 받쳐주는 경우도 있어요. 잠시 동안은 그 환절기 때에는. 그러면 이게 너무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손가락을 이렇게 누를 때 이 높이가, 이 누르는 줄의 높이가 너무 높으면 저희가 굉장히 무리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이 줄을 누르고 이러는 게 사실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서 굉장히 좋아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저희는 아프기도 하고 뭐 곰기도 하고 피도 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이 텐션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습을 하다 보면 무리가 손에 많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텐션이 이게 많이 낮아져서 텐션이 강해지면 우리가 누르기가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코르크를 막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브릿지 높이를 조절을 하고요. 또 이게 너무 높아져서 또 너무 붙으면 또 저희가 항상 느끼는 이 텐션이, 누르는 그 감각이 또 너무 낮아져서 또 많이 못 누르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이 또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에는 또 이게 뭐 브릿지 조절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에어컨을 틀어주실 때에는요, 강하게 해주셔도 괜찮은데요, 그 에어컨 바람이 악기에 바로 직접 쏘이지는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케이스를 열어놓고 악기를 케이스 안에 넣고 케이스를 닫아놓지 말고 열어놓아도 악기가 또 적응하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관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름철에 나는 사고 중에 한 가지는요, 차 안에 악기를 반치해 놓으시면은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한 5분 정도 사이여도 이 악기의 칠이 녹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 사실 이 칠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굉장히 칠하기도 좋은 칠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 기술이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칠에 대한 보호는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는데, 뜨거운 햇빛에 차 안에 악기를 놨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브릿지가, 이 브릿지라고 하죠, 이 줄을 지탱하고 있는 이 브릿지가 좀 나무가 또 물러져서 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서 당기고 늘리고 하면 이 나무가 물르기 때문에 이 텐션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걸 항상 똑바로 세워 놓는 거, 줄을 맞춘 후에는 브릿지를 똑바로 세워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이 저희가 활을 쓰다 보면은 송진이 많이 묻는데, 이 송진도 저희가 연주 후에는, 연습 끝나고 나서는 잘 닦아 놓아야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악기를 붙이는 건 이쪽 이 사이사이 뒷판, 앞판, 옆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뒷판도 있고 앞판, 옆판을 붙이는 이 재료는 아교라고 하는데요. 이 아교가 또 잘 녹아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또 아교가 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관리도 잘해서, 잘못하면 이게 사이사이가 터지죠. 그러면 좀 수리를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휴가철
이럴 때 저희가 악기를 되게 요즘 SUV도 차가 많고 그래서 악기를 뒷좌석에 안 넣고 트렁크에 넣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만약에 트렁크에 넣었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트렁크에 넣었다는 건 귀중품이라는 생각을 안 했다는 그러한 생각이기 때문에 트렁크에 넣을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꼭 뒷좌석에 악기를 놓고 보호를 해야 한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활털은 보통 때 뭐 보통 풀어 놓으시겠지만 꼭 여름철에는 많이 풀어 놓아야 이게 또 송진의 활털을 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름철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악기를 잘 관리하셔야 이 무더운 여름과 습도가 심한 이런 여름철을 잘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